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원브레인 TV의 지식 소믈리에 서가산이고요. 예, 여러분 저는 굉장히 그 와인 술을 되게 좋아하는데 그 좀 와인을 좋아하거든요. 네, 재밌는 소식이 있어서 하나 가져왔습니다. 예, 롤리 플래닛이라고 하는 매체에서 가져왔는데 이탈리아에서 17세기의 와인창을 다시 되살린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겼네요. 재밌네요. 그죠? 창인데 이 좁은 창 같은 게 17세기에서 있었나 봐요. 예. 이탈리아의 몇몇 사업체들은 와인창이라고 불리는 벽에 난 작은 창으로 와인이나 다른 술을 판매하던 전통을 다시 되살리고 있다. 이 같은 전통은 이탈리아의 또 다른 유행병이 돌던 160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아, 여러분 코로나, 지금 코로나 때문에 난리니까 이렇게 약간 여러분 이게 좀 비대면식이잖아요. 그쵸? 보니까 손하고 지금 잔맛 딱 나오는데, 그죠? 토스카나의 와이너리와 젤라테리아, 그죠? 젤라또, 그죠? 파는데, 그리고 바들은 안전한 물리적 거리를 유지하면서 고객들에게 음료를 전달할 수 있는 깔끔한 방법을 찾아냈다. 이것이 바로 이 방법, 와인창. 이는 이탈리아어로 부케테 델 비노라고 불리는 작은 와인창을 이용하는 것이다. 토스카나 지방의 봉쇄령이 해제되면서 기분 전환이 필요한 고객들에게 접촉 없이 와인, 아페롤 스프리츠, 이탈리아 전통 식전주, 젤라또, 그리고 커피를 전달하기 위해서 창이 사용됐다. 이런 창이, 자그마한 창이 있네요. 이거 귀엽다, 그죠? 와, 신기하네. 마테오 파글리아, 딜레타 코르시니, 그리고 마리 크리스틴 포레스트, 이 세 명의 친구들이 모여서 이 작은 파인트 사이즈의 창을 홍보하고 보존하고 관심을 끌기 위해 2015년 결성한 비영리 문화재단, 부케테 델 비노에 따르면 토스카나에만 약 150곳의 와인창이 있대요. 와, 그러니까 왜냐면 여기는 이 지방 토스카나는 원래 와인도 유명할 뿐만 아니라 또 옛날 건물들도 많이 남아있을 테니까, 그죠? 그중 피렌체의 역사지구 중심가에서만 100곳이 넘다. 그래서 이 별난 건축을 찾아볼 수 있다 라고 되어있는데요. 여러분 그쵸? 식전주네요. 그쵸? 그다음 칵테일 같은 걸 여기다가 이렇게 써. 그래서 이 부케테 타 델 비노라고 하는, 그쵸? 지금 이 그 와인 윈도우라는 게 이런 게 그 전통을 지금 살리려고 하나 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와인창이 처음 도입된 거 17세기에 영민한 와인 상인들이 이탈리아의 흑색벽이 돌던 1629년에서 1631년 동안 술을 계속해서 판매할 수 있도록 자신들의 건물 벽에 작은 창을 내기 시작하면서부터다. 이 당시부터 비대면이 있었네. 그죠? 이 와인 상인들은 감염의 위험성을 숙지하고 있었다. 그래서 상인들은 창을 통해서 와인병을 손님들에게 건넸지만 손으로 돈을 직접 받지는 않았어요. 왜냐면 감염될 수도 있으니까. 야, 벌써 17세기부터 이러한 게 있었네요. 야, 지혜롭다, 그죠? 그 대신 금속판을 전달했고 손님들은 그 위에 동전을 올렸다. 그래서 돈을 받은 상인들은 식초로 먼저 이를 소독한 뒤 동전을 수거했습니다. 야, 신기하다. 시간이 흐르고 이들의 필요성이 점차 사라짐에 따라서 사람들은 이 창들을 막아놓았다. 그래서 관광객이나 일상적으로 지나다니는 지역민조차 이 창들의 존재를 간과하기 일쑤다. 그렇죠. 작고 진짜 그냥 구멍처럼 보이는데 저게 왜 있었지? 이렇게, 그렇죠? 이런 역사가 있네요. 하지만 오늘날 이탈리아가 다시 새로운 바이러스와 사투를 벌이고 새로운 감염의 공포에 휩싸인 지금, 그죠? 코로나 때문에, 그죠? 그래서 오스테리아, 델레 브라케와 바바에 같은 몇몇 프렌치 업소들이 다시 이 작은 창을 열고 음료를 판매하기 시작했다. 재밌다. 비볼리 아이스크림 가게는 이 창을 통해서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커피와 아이스크림을 판매한다. 일종의 드라이브 스루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이렇게 테이크 오프만 전용으로 하는 그런 거죠. 그죠? 아, 테이크 오프가 아니라 테이크 아웃. 그죠? 테이크 아웃. 이거 좋다. 좋은 아이디어다. 그죠? 이거 예쁘고, 그죠? 왜냐면 여기 또 옛날 건물들이니까, 그죠? 이렇게 운치도 있고, 그렇죠? 딱 보니까 딱 진짜 딱 건네주기 좋은 사이즈에, 그죠? 그런 높이의 창이 딱 있네요. 그죠? 신기하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거 한번 좀 생각해봤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죠?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코로나 시대에 옛 전통을 다시 부활시켜서 이렇게 새로운 실험을 하는 이런 이탈리아의 아주 똑똑한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해드렸고요. 내일 또 더 재미있는 정보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예, 여러분 항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내일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